성어 속으로 들어가려던 우리의 계획이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아몬이 천상석을 과부하시켜 울라르를 파괴하려 합니다. 천상석 다섯 개를 모두 활성화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대들 양쪽 유닛을 함께 천상석 주위에 배치하면 천상석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부족합니다. 만들었다. 지금 서라, 전사들이요. 완료되었습니다. 정령하려고 합니다. 그의 속에 들어간 천상석을 과부하듯이 시작할 겁니다. 점령할 병력을 보내겠음. 광물이 필요합니다. 진화 완료. 광물이 모자랍니다. 목표를 차지하려면 동맹에 합류해야 합니다. 아몬의 병력이 천상석 하나를 노리고 있습니다.
아몬의 병력이 천상석 하늘을 차지했습니다. 천상석이 과부하되기 전에 그걸 차지하는 게 그대의 주 목표입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천상석 하나를 활성화했습니다. 그 천상석 방어에 신경 쓰면서 다른 천상석을 확보하는 게 좋겠습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아몬의 공허 에너지가 젤라가 피조물 하나를 타락시켰습니다. 피조물을 파괴하는 게 그것에게 자비를 베푸는 길입니다. 진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아몬의 병력이 천상석 하늘을 확보했습니다. 그대의 주 목표는 그걸 되찾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목표를 차지하려면 우리가 동맹 곁으로 가야 합니다. 진화 완료. 천상석이 또 하나 활성화됐습니다. 이곳을 확보했다.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진화가 완료되었습니다. 3개가 활성화됐습니다. 남은 천상석 2개만 확보하면 우린 울라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재생력이 없고
완료. 시간을 멈추겠다. 하려면 동맹도 합류해야 합니다. 동맹 전투 중입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치유를 사용할 수 있었다고 진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아군 적과 만났습니다. 시작. 천상성 늙은가 우리 통제하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백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물란을 구하셨습니다.